네. 몬테스 선수가 뭔가 지금 인정을 했고요. 당구 선생님을 이렇게 납득시키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근데 한 번 엎드렸다가 다시 풀었어요. 맥시멈으로 아주 얇게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그런 두께가 필요해요. 그래서 5 쿠션이 딱 오토매틱 코스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5 낮고 네, 정확하게. 네. 네. 지금 몬테스 선수는 횡단을 처음에 구상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조재호 선수가 더 자동화되어 있는 코스를 지금 네, 설명을 해준 거죠. 네, 그 그림 그대로 지금 작전판을 보여주는데. 아, 오, 네. 야. 두께를 또 저렇게 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또 실행하는 것. 네, 몬테스 선수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수행이 됐던 네, 그런 장면입니다. 되돌리기. 아, 역시. 이런 장면은 당구 선생님 다운 네, 그런 해법을 보여주는 거죠. 정확히 모르겠지만 몬테스 선수의 가족이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네. 모르겠어서 예, 저도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렇게 기뻐하는 것 보니 예, 가족이 틀림없습니다. 아내실지 뭐 여자친구일지. 석점 이번 이닝 석점 흰 공을 네, 구석적으로 보내서 충돌을 일단 빼내야죠. 앞서 그 뱅크샷 되돌리기는 정말 그 선생님 같은 그런 샷이었고 자 짧아도 있습니다. 정확한 그 당점 조절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 네, 보이거든요. 이건 회전이 얼마큼 필요하다. 그 회전을 정확히 쳐내는 거. 네. 매치 포인트예요. 지금은 파란 공 오른쪽으로 얇게 쳐도 지금 길이 있고요. 흰 공도 왼쪽으로 치면서 코너에 딱 지금 집어 넣으면 길이 있는 거죠. 흰 공을 먼저 파란 공을 먼저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아 지금 파란 공 살짝 빠져줬는데 네. 네. 좀 시간에 좀 쫓긴 듯한 네, 그런 샷이었죠. NH 농협 카드도 이번 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이 몬테스 선수 팀의 뭐 보배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특히 7세